바다 향기 수목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산 성감도에 위치한 도립 수목원인데요. 이곳의 희귀 식물인 개정향풀이 멋진 군락을 이뤄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관상용은 물론 기능성 화장품 개발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목원의 초록빛 나무들 사이로 분홍색 꽃들이 무리지어 장관을 이룹니다. 30도를 훨씬 웃도는 날씨에도 예쁜 꽃을 자랑하는 개정향풀입니다. 아카시아나 라일락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매혹적인 향이 인상적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식물입니다. 향기 냄새가 나일락 향기에 약간 옅은 그런 향기가 있어서 저도 향기 날 줄은 몰랐는데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개정향풀은 국내에선 1910년대까지 서식하다 멸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기도 연구진이 지난 2019년부터 자생지 보호를 추진. 국내에서는 주로 서해안에 서식 중이라는 점에 착안해 안산 성감도에 위치한 바다향기 수목원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정향풀은 그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이기 때문에 저희 바다향기 수목원에서는 개정향풀의 그 증식법을 개발해가지고 자생지를 복원하고 또 많은 도민들이 이걸 접할 수 있도록 활용처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희 수목원의 목적입니다. 개정향풀은 예로부터 심장병과 고혈압, 신경쇠약 등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로 쓰여온 만큼 경기도는 다양한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향풀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특허 출원 등 상용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화나 아니면 혈액순환 쪽에 좋을 거라는 저희가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개정향풀이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생지를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응용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